Saw you were smiling, and I was too. You look beautiful, just like you always do. I was thinking that we could be best friends. I was hoping that this would never end. You were skeptical, but I was confident. Cause you were all I ever saw since day one. Oh, you were all I ever saw since day one. I remember when I thought I was through with the crazy thing.
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랑 김현석 군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뒤쪽을 만나보시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신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만큼 박수 한 소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부 간단한 모습으로 입장하는 신랑에게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과 함께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랑신부 인사. 신랑신부 메리따라고를 향해 인사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혼인을 약속할 서로에게 약속할 혼인서약이 있겠습니다. 신랑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신랑 김은석 군은 신부 김은지 양을 아내로 맞아 일생 동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까? 예. 네. 다음 신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부 김은지 양은 신랑 김현석 군을 남편으로 맞아 일생 동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랑 신부의 대답은 서로 일생 동안 함께하고 사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서약했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인사람에 이어서 두 사람이 장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면 안 되는 서원스러운 만남이 있겠습니다. 한날 어느 날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만남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신랑 김현석 군과 신부 김은지 양은 사랑하는 가족인 일가 친지와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두 사람의 혼인을 진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사회장 박종구 이계수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김현석 군과 신부 김은지 양의 혼인 예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사람의 하나님을 축하하는 축하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신랑 신부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배우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실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참여하겠습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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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른 부모를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한 부모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이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부부예언을 드렸습니다. 저희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 것을 약속하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혼신부 인사. 부모님 아버님 신혼신부님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 부모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단 조심하시고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혼신부 인사. 어머니 어머니 신혼신부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저희 두 사람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두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 지혜롭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신부 인사. 자, 이제 가족 친지와 수많은 분들 축복 속에서 신랑신부가 힘차게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두 발이 하나 되어 하나의 길을 걸어나갈 때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립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